오케이. 땅굴에서 전체 흐름과 확인입니다. If open a sin, erroneously, then if all, what are the two of 단단이야? Does not know how to solve an algebraic equation, then he must be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누구야? 사람들은 종종 잘못 가정한다. 데시테디아를. 만약 탄자니아의 하자트 선인이 그 대수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모른다면 여타는 그는 덜 영리함에 틀림없다. 우리보다 덜 똑똑함에 틀림없다라고 잘못 가정한 것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왜 하필 탄자니아야? 어떤 뭐 우리와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촌동네 사람 하나 들이댄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erroneously가 뭐예요? 잘못돼. 네. 그래서 같은 말은 wrong 이런 말이죠. wrong, incorrectly 이런 말이 있죠. 부정확하게, 네. 틀리게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assume 하는데 어찌 erroneously 하게 한다. Therefore 이 동네 사람이 does not know how to solve one algebraic equation. 뭐 이거 뭐 대수 방정식이라는 뜻인데요. 뭐 어떤 수학 문제죠. Then he must be 그래서 못 푼 사람이죠. Algebraic equation 못 푼 사람 must be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We are 뒤에 생각해 보면 we are. We are more intelligent. We are intelligent. We are intelligent. 이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how to do 같은 거 특별히 어려운 거 별로 없는데 must가 뭐뭐 해야 될지 못다 이런 거. 네. 오케이. 그래서 yes, yet. Very not yes. 일본이 들어갈 만하냐 아니냐 생각하면서 yet. 예. 그러나 증거가 없다. 그 대리라는 것을 가정하기는 증거가 없다. 그 몇몇 문화들은 빠른 학습 그 빠른 학습자들이 있는 몇 사람들 그리고 다른 천천히 배우는 사람들의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있는 사람들 그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뭐라고 해 빨리 한 문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그 덜 배워서 똑똑하고 덜 배워서 멍청하고 더 수학 문제 잘 푼다고 똑똑하고 그런 거에는 확실한 증거 같다. 위에서 대한 얘기? 그러나 그다음에 suggest 단어 뜻 제시하다 제안하다 뭐 증거를 제시하다 이런 뜻이죠. 투 서제스트에 대한 얘기. 형용사적용법. 뭐 그다음에 썸에 대한 얘기. 썸은 몇몇 문화. 요거 얘기했는데 썸 others 이런 애들도 있고 저런 애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there is no evidence 증거 없어. 그러니까 네. 우기지 마. 그 말이죠. 중국에서 우기지마 to suggest that people from some culture 어떤 문화권에 출신의 사람들이 are best learners 빠르게 배우는 사람들이고 people from others are slow learners 네, 뭐 learners 반복 안 하고 여기 ones 쓰겠죠 원래 어떤 사람들 빨리 배우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여기에 others는 못 해주었어 other cultures 문화에 따라서 빠르게 배우고 느리게 배운다는 건 뭐다? prejudice다 편견이다 앞 문장하고 앞에 내용하고 잘 어울립니까? 네 잘 어울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어울리는지 뭐 그 외에 뭐 특별히 볼 만한 건 뭐 there is no evidence to do 투부정사 형성법 그 다음에 겉만 드는데 some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other 어쩌고 저쩌고
구조 변형도 보이지요. Th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s has taught us that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learn different cultural content, attitudes, values, ideas, and behavioral patterns, and that they accomplish this with similar efficiency. 아, 비교 문화들, 비교 문화 연구에, 연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왔다, 대시하는 것을 그 사람들, 그 그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배운다. 다양한 문화적인 내용, 그 태도, 가치, 태도들, 가치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행동적 양식들이 있는 그, 그러한 문화적 내용을, 내용과 그리고 그들은 그 이러한 비슷한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른데 그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이제 효율이 나는 걸 위주로 배운다. 효율이 나는 것 위주로 효율성 있는 효율성이 있는 것을 배운다. 네, 그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배운다. 네, 여기에 그런 얘기 아니고요. Comparativ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s가 뭔데? 비교 문화 연구. 민원부 비교 문화 연구가 뭐 하는 것 같아? 문화 비교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문화와 이 문화가 이런 게 다르고 다 같고 뭐 얘들은 왜 이런 문화를 만들었을까? 얘들은 왜 이런 문화를 만들었을까? 뭐가 다를까? 뭐가 같을까? 뭐 비슷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문제랑 이런 문화권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었고 저런 문화권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었나 서로 컴페어하는 문화 연구겠죠. 네. 비교 문화, 비교 문화학 이 has taught us 알려왔단 말이야. That year,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서로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은 learn different cultural content, 뭐 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을 뭐 학습해야 할 내용, 뭐 태도, 가치관, idea, and 행동적인 어떤 패턴, 뭐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루틴으로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배우고, and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르쳤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르면 배우는 내용도 다르다 라는 것도 가르쳤고 그리고 또 모두 가르쳤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뭐 한다? 설치한다.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건 서로 다른 문화적 내용을 배우는데 어찌 배운다?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하게 잘 배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배우는 효율도 뭐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늦게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어떤 속도, 효율성이 똑같더라.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탄자니아 사람한테 야 너 대수 방정식 풀어봐 이러면 못하지만 걔들이 되게 잘하는 거. 대수 방정식과 보급나는 어떤 기술적 복잡성을 갖고 있는 뭐를 걔가 우리한테 야 너 지금부터 직신 한번 뭐 집신으로 아니 뭐야 지푸라기로 집신 만들어봐 이러면 존나 못하는 거고 애들이 아 저것도 못해 멍청한 새끼들 일단 말고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걸 배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난이도가 비슷한 걸 비슷하게 배운다. 다만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 그럼 앞에 문장을 잘 이어집니까? 잘 이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he traditional Hadza hunter, 다시 탄자니아 사람 나옵니다. Has now learned the algebra because such knowledge would not particularly enhance his adaptation to life in the East African land. 전통적인 하자 사냥꾼을 배우지 않았다.
알게브라 대수학을 배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은 특별히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그 동아프리카 목초지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에 특별히 향상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잘 어울립니까? 네. 그러면 뭐 더 트래디셔널 하다 헌터 하지만 알제브라 이퀘이션 because such knowledge would not particularly enhance its adaptation to life in the East African wetlands. 어떻게 이런 거 없고요? such knowledge에 대한 얘기? 대수학 알제브라 이퀘이션 알제브라 enhance 향상시키다 네, 같은 말은 improve advance 잘 어울리죠. 얘들한테 필요 없어서 안 배운 거지. 얘들이 멍청해서 안 배운 게 아니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문장. Consequently, he failed to adapt to the environment of the grassland because he lacked survival skills. 뭐? 계속해서. 아,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목초지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는 생존 기술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페일은 누구처럼? 페일은 원트 참치도 맞는 쪽으로 치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dapt the into 참치사 lack 부족하다. He has few survival skills. 거의 가지고 있잖아. 4번 문장이 당연히 틀렸죠. 이 문장은 대수학을 못해서 적응을 못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However, he would know how to track a wounded bushy buck that he had not seen for 3 days and where to find ground water. 뭐? 그러나 우리는 할 것이다. 우리가 아니고 그러나 그는 할 것이다. 어떻게 그 상처 입은 부시벅을 쫓을지 알고 그리고 대시랑 가서 대디아도 알 것이다. 상처 입은 부시벅. 3일 동안 그 보지 못했던 3층 부시벅을 찾고 그리고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오케이, 운디드 상처 입은 오케이, 운드 상처를 입히다. 오케이, 당했죠? 네. 됐 목적격 오케이. 그럼 왜 관계부사 말고 관계대명사? 그 부시벅이 신기의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요.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이거? How? Where to find the how? 아 Where he should find 구도가 높은데 where he can find where he can 이거는 바꿔 쓸 수 있겠죠. 앞에 네. how to track도 마찬가지 how he can track 오케이. 우드에 대한 얘기 우드 뭐 미래 과거야 미래 과거는 내 미래 과거에 볼까? 아니요 뭐, 미래 과거 아니죠. 할지도 모른다죠. 할지도 모른다. 그건 적어도 저 추출력도 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자주 쓰나? It would rain tomorrow. 비가 내릴지 몰라. 자주 쓰구나. 뭐? 추측의 우드고요. 누가 뭐 특별하게 목적으로 낼 만한 건 뭐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36.
주어징을 그래서 순서 배열하기네요. 네, 그래서 without money, people could only water. Could only butter. Could only butter. Many of us butter to small extent when we return favors. 그래요. 돈이 없다면 우리는 오직 물물 경험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둘 중 대부분은 소규모로 작은 규모로 그 작고 우리 둘 중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물물 경험을 한다. 그 호에 대한 담대로 호에 대한 답할 때. 그래서 without money에 대한 얘기. without money. 만약 돈이 없다면. 그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But for money. But for money, 또. If it were not for money. If it were not for money. If it were not for money, 또. What is not for money? What is not for money? 우리가 돈이 없다. 어떤 일. 몇이 너무 크게 오셨어. 끝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butter 물물 들어가다 오케이, to a small extent 그 작은 규모로 오케이, return favor 호의들에 대한 관계 오케이,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가정법 가거죠, 현재 가보. 돈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물물 경험밖에 할 수 없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could, can의 과거형 쓸 수밖에 없고 지금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고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물물교환을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뭐 하고 있더라 물물교환을 하고 있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물교환을 하고 있네 지금 그렇습니까? 뭐 엄청나게 물물교환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뭐 할 때 호의에 보답할 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옆집 사람이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뭐 이제 뭐 선물 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날 돈 주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겠죠 아 주식회사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그렇습니까? 되게 생뚱맞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there is no need to find someone who wants what you have to trade 여기까지 볼까요? 필요가 없다. 그 누군가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누군가는 너와 눈물 교환을 하기를 해야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 네, 눈물 교환 하고 싶어하는 사람 찾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누가 to find에 대한 얘기? 전 형용사 중에 없다.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후는 주격 관계 되면서 what에 대한 얘기 오면서 what 관계사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을 교환해야만 하니를 입니까 네가 교환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가 교환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What you have. 이거는 have to가 아니네요. W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하기 위하여? 교환하기 위하여. 이 말이네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교환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누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 무슨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라면 이런 일, 뭐 교환하고 싶은 사람 찾을 필요가 없고, 거래할 사람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한 거예요, 여기는. 네. Okay, you simply pay for your goods with money. 뭐? 너는 간단히 지불한다. 너의 상품들. 너의 상품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돈이 있는 상황인 거죠. 돈이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인 거죠.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 상황인 때 그러니까 물물 교환할 사람 아 이 물건 내가 내가 이제 아이패드 사러 갔는데 그쵸 아이패드 갖고 싶은데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내가 돈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팀쿡한테 찾아가 갖고 내 차를 갖다가
좀 오래돼갖고 5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이거라도 쓰세요 하면 키프한테 갖다 줘야지 이제 이거 가져올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런게 아니라고 돈 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니까 그 다음에 The seller can then take the money and buy from someone else 그리고 판매자는 그때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발가 사라 이렇게 하면 귀 오래 걸려 Take the money and buy from someone else인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살 수 있다 쟤네 대한 얘기 그렇다면 그렇다면이 아니죠 After you simply pay for your goods with money 네가 사고 싶은 상품에 대한 돈을 낸 다음에 판매한 사람은 당신 말에 판매한 사람 너한테 돈 받은 사람은 can take the money 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buy from someone 다른 사람한테 또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머니가 하는 역할을 이제 정리하겠죠. Money is a transferable and deferable. The seller can hold on to it and buy when the time is right. 돈은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연기할 수 있다. 판매자는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살 수 있다. 그 적절한 시기에. Okay, transferable. 옮길 수 있는. Okay, 옮길 수 있고 그다음에 deferable. 연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장 그걸 문거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죠. 돈 갖고 있으면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고 이래갖고 돈 가치가 크게 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뭐 내가 갖고 있던 100만 원이 어제의 10만 원이 됐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안심하고 가지고 있다가 내일 사야지 하면 되겠죠. 디퍼러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기할 수가 있다. 내일 사야지, 다음 주에 사야지, 모아놨다가 10년 뒤에 사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머니 덕분에. 근데 내가 물고기 갖고 있어. 물고기 가지고 이제 팀쿡한테 가갖고 애플, 아이패드 사고 싶은데 이제 팀쿡한테 물고기 한 5,000마리 정도 줘야 돼. 그쵸? 그래갖고 아이가 잘 모아놨다가 내가 내년에 물고기 5,000마리 갖다 줘야지.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제 생선 뼈다귀를 왜 갖다 줬냐. 디프로버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돈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첫 글은 돈이 없다면 룸 바터 할 거고 그 다음에 리턴 페이버리스 할 때 안 갚음 할 때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뭔가 신세진 거 갚을 때 투어 스몰 익스텐츠 정도는 작은 정도는 바터를 한다 했어요. Now, what would happen if you wanted a loaf of bread and all you had to trade was your new car? Okay, 뭐? 무슨 일을 할까? 만약 네가 그 만 한 덩이를 원한다면 원하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네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새 차밖에 없다면 무슨 일이 날까? 네, 그래서 우대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서 가정부 과거란 말이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네가 원한다면 A loaf of bread 한 덩어리의 빵을 원하고 and 그리고 all you had had to do 아닙니다 이거 all you had 그래서 all은 w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at you had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뭐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여기 to trade가 all을 부릅니다 네. 교환하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all, you had도 all을 부르고 to trade가 all을 부릅니다 네가 교환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what you had 새 차라면 그니까 네. 새 차 주고 빵 한 뭐 한 뭐 5천 덩어리 정도 그냥 또 뭐 두고 두고 냉동실에 짜놓고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냉장고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네 냉동고 없어가지고 냉장고도 사러 가면 되겠죠 전기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Water depends on the double coincidence of want Where not only does the other person happen to have what you what I want, but I also have what he wants. 오케이, 이거 뭐 그래요? 물물 교환은 기준한다. 그 원하는 것들의
이중적인 말로. 좀 이상하네. 그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그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Okay, double coincidence of wants. 그 우연의 이중성, 이중우연. 뭔 소리? 내가 이걸 갖고 있어. 내가 주전자를 원하는데 상대방도 이 파란색 볼펜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원처라고.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바꾸고자 하는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원하면서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걸 갖고 싶어해. 근데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원해. 이게 있어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네. 네, 웨어에 대한 얘기? 관계부서예요. 관계부서 웨어? 뭐를 끊어주죠?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원처를 끊어주죠? 그럼 where를 써야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난 언니에 대한 얘기? 나도 내 얘기 못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도저는 왜 저기 있어? 도저야? 저번에 부정을 놓치라서 같이 나왔어요. 이거 부정을 놓치 나왔으면 안된 걸로 생각하는 거고. Where the other person happens to have what I want. 그래서 우연은 우연인데 누가 뭐하는? 다른 사람이 우연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우연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하기도 한다. 내가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기까지 해야 하는 더블 코인스턴스에 뭐하고 있다. 바터가 디펜스한다. 우유교환은 의지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그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money solves all these problems. 뭐 돈이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다음에 A가 답답하겠죠. 네. So now there is no need to find. 더블 코인스턴스를 코인스턴스를 find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a man might offer to mend his neighbor's broken door in return for for a few hours of babysitting. For instance. 무슨요? 예를 들어. 한 남자가 그 제안할 수도 있다. 그 고치는 것을 그의 이웃의 부서진 문을 고친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담대로 아 그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준 것에 대한 담대로. 오케이. 그래서 이 예를 든 거죠 지금. 네. 오케이. 그래서. A man might open man his neighbor's broken door. 부서진 문을 뭐 해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 In return for a few hours of babysitting. 뭐에 대한 보답으로서 몇 시간 동안 애를 봐준 것의 대가로 문을 고쳐드릴게요 라고 오프할 수 있다. 자, 애를 몇 시간 봐줘가지고 그에 대한 담력세, 뭐 부서진 문, 뭐 제가 좀 해드릴 일이 없을까? 아, 무슨, 뭐 잘 고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 고장난 문 좀 고쳐주실 수, 아, 제가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뭐에 의한 to a small extent에 예인 거죠. 그렇습니까? 네. 뭐에 대한 return favors.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그리 명확하죠. 시죠. 깔끔하게 잘 쓰겠죠. 그렇습니까? 네. Yeah! 그러면... It is hard to imagine these this personal exchange is working on a larger scale. 그러나 그 이러한 개인적인 exchange가 더 큰 규모로 작동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imagine에 대한 얘기 상상하다. 네, 누구처럼 imagine는 enjoy 체험되기 많은 목적. 그니까 그 these personal exchanges는 의미상의 주어죠. 네. 누가 뭐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래서 these personal exchanges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니까 이미지는 그러니까 얘 형태는 인조이기에 ing처럼 몇 밖에 안 됩니다. 동명사고요. 그니까 large scale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What if you find a loaf of bread and you have to trade what you need? 첫번째 빵 한 덩어리 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건 첫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빵을 갖고 있으면서 내 차를 원하는 놈이 있어야 내가 빵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전까지 난 빵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 이제 빵 하나 내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빵 먹고 싶은데 계속해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빵을 먹고 싶은 욕구가 점점 높아지다 결국 빵 한 덩어리하고 새 차하고 바꾸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눈에 띄는 거 없나? 네. 진짜? 이게 개념 문제 나왔을 때 그치? 37번 문제죠?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모의고사를 다 내준 건 없죠? 네, 없어요.